되돌리기를 짧게 진행시켰고요. 아예 짧게 진행시켰어요.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득점은 백찬현 선수가 기록합니다. 백찬현 선수는 이 하이원 리조트 대회에 좋은 기억이 있죠? 그렇죠. 저번 시즌이었죠. 직전 하이원 대회 때 8강까지 갔었습니다. 이 8강이 본인의 최고 성적입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내공을 너무 휘어지지 않게끔 끌림만 줬어요. 너치 뱅크샷. 정확합니다. 좋아요. 첫 뱅크샷을 터뜨리는 백찬현. 뱅크샷 비율은 2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쳤어요.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항상 느끼는 건데 산체스 선수의 상대편 선수들은 잘 쳐요. 이상하네요. 잘 쳐요. 들어갑니다. 네. 그것도 꼭 초반에 이렇게 또 잘 치고 나가는 게 좀 있어요. 보면은 산체스 선수는 점점 더 마음이 아파지겠는데요. 백찬현 선수의 출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얇은 두께 처리 잘했고요. 자, 되돌아오기를 선택하는지 대회전을 선택하는지 보겠습니다. 되돌아오기예요. 아, 천천히 돌아오는데요. 아, 또 이게 또 적중됐습니다. 일목적구가 먼저 빠져나가고 내공이 진행을 했어요. 내공은 정말 천천히 회전을 품고 천천히 오고요. 자, 이 노란 공과의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네. 약간의 행운은 따라준 것 같고요.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가 섰고요. 정확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산체스 상대는 잘 편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쳐요. 백찬현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고요. 돌리기 갑니다. 흰 공을 보내고 옆돌리기 짧게 첫 득점. 산체스 선수가 장타율이 10.6%, 득점 성공률 60.9%, 평균 에버리지가 1.625, 최고 에버리지는 2.3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최고 성적은 32강입니다. 저 정도면은 진짜 8강 이상은 무조건 갔어야 돼요. 저 에버리지에. 그러니까요. 자, 원뱅크. 아, 얇은 두께 깊게 잘 들어갔고요. 너치 뱅크샷. 아,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첫 뱅크샷을 아주 시원하게 터뜨리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뱅크샷 비율은 20.8%고요. 첫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뱅크샷 적중이 됐습니다. 발을 쭉. 그래도, 네, 그래도 괜찮네요. 네. 네, 괜찮은 것 같고. 너치 뱅크샷. 아, 좋습니다. 합니다. 뱅크샷 두 개를 터뜨리고 있는 1세트의 산체스입니다. 팔을 뻗어 엎드렸을 때 저 흰 공이 브릿지 쪽에 좀 걸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불편함이 없어 보이니까 뭐 득점에도 불편함이 없었네요. 네. 자, 아주 얇은 두께로 키스를 올라오지 못하게 흰공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컨트롤을 해줬죠. 부드럽게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찬스가 이어집니다. 공을 좀 모아놨죠? 네. 4구에서 모아치기 한 형태랑 비슷하죠? 다음 공을 위해서 아주 힘 조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되돌아오기 뱅크샷. 네, 좋고요. 뱅크샷 성공. 자, 어느덧 8점까지 쫓아왔습니다. 뭔가 무섭게 돌진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제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일목적과 내공의 기울기가 조금 큽니다. 약간 감기게끔 쳤고요. 코너 쪽으로 정확하게 아, 잘 성공. 쳤네요. 지금 배치가 단순한 배치처럼 보여도 워낙에 일목적과 내공이 가까우니까 기울기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어요. 코너 라인과 한번 라인을 한번 이어보면 지금 거진 기울기가 뭐한 포인트 이상 컸거든요. 코너보다 공이 너무 잘 모여 있어요.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네. 백찬현 선수는 이 찬스를 살려야겠죠. 두 선수들 모두 3개의 뱅크샷을 터뜨리고 있는 1세트 12대 11. 3뱅크 차분하게 잘 쳤고요. 다음 배치도 나쁘진 않은 배치인데 일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네. 자, 산체스 선수의 얼굴이 좀안 좋죠. 그렇죠. 이 네. 뱅크샷을 상대에게 줬습니다. 돌리기 갑니다. 내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척중. 2점 남아있는 백찬현. 자, 거리가 멀었는데도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잘해줬어요. 물론 이런 공들은 두께 당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떻게 쳤느냐, 이게 지금 리버스핸드 끄도름이 걸리게끔 치게 친 거거든요. 옆으로 끌어갑니다.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군요. 들어왔어요. 1세트의 세트 포인트 백찬현. 옆돌리기가 직접이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요. 1세트 마무리를 위한 옆돌리기. 마무리합니다. 성공. 1세트 승리하는 백찬현 15대 11. 백찬현 선수의 1세트가 참 알차게 1세트를 마무리했죠. 배치 상황을 봤을 때 키스가 위험한 공과 아니야만 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산체스 선수가 아까 전에 수비를 하려고는 생각을 했지만 수비를 못 해낸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틈을 백찬현 선수가 놓치지 않아요. 차분하게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봤을 때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체 에버리지가 0점 한 3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요번 시즌 에버리지는 백찬현 선수가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백찬현 선수의 실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1.3대 1.4대 정도의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백찬현 선수가. 옆돌리기 성공. 그렇다 치더라도 0.3대면은 상당히 커요. 차이가, 에버리지 차이가. 그렇지만 이 경기에서는 백찬현 선수가 압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백찬현 앞돌리기 이것도 좋습니다. 좋고요. 깔끔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백찬현. 올 시즌에 2승 6패, 118강 탈락이 6번 가운데 4번 있습니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네. 자, 옆돌리기로 아예 길게 보내놨어요. 마지막 회전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와. 옆돌리기 회전량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 3쿠션 회전량이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예 두꺼운 두께,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일목적으로 앞으로 빼는요. 그리고 끝까지 진행이 되면서 성공. 아, 멋진 공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어갑니다. 좋은데요. 잘 풀리지 않았던 산체스 선수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이 공이 먼저 맞고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잘못 맞은 거예요. 근데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옵니다. 네, 좋아요. 깨끗하게 더블 레이 성공.
되돌아오기로 해결했군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들은 선수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해결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멀리 있는 공을 칠때 두꺼운 두께를 노릴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해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짧게를 갈지, 옆돌리기 짧게로 가네요. 갑니다. 아, 멋지게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산체스 선수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8대 7. 당구 경기가 똑같은 공을 세워놓고 너그 얼만큼 많이 치느냐를 따지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원백 걸어치기인데요. 걸어치기. 오. 아우, 멋지게 성공합니다. 야. 오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산체스 선수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번 성공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크를 잡아주고 있어요. 크. 감탄해요. 네. 네. 옆돌리기. 득점. 좋아요. 이번 세트도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10득으로 한점 앞서가는 백찬현 선수입니다. 백찬현 선수가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 다시 접전이 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력을 줄이고 각도를 길게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요. 안 들어가네요. 조금 더 오, 진행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오, 이거 갈것 이거 같네요. 갈것 같아요. 성공입니다. 득점 성공하는 백찬현. 아, 역회전이 저렇게 들어가서 성공하는군요. 자, 지금 이건 그 플로크샷은 좀 의미가 좀 다른 게 득점 이후에 정말 또 찬스가 와버렸어요. 자, 이 찬스를 백찬현 선수는 잡아야 되고요. 산체스 선수에게 좀 불행이네요. 뒤돌리기로 놓치지 않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12점. 이번 세트도 조금씩 15점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백찬현 선수. 좋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가지 않고 지금 앞돌리기 형태를 보나요? 아, 비껴치기가 자세가 조금 좋지 않군요. 자, 앞돌리기 형태를 보는 것 같아요. 부담이 정말 많이 되는 배치인데, 아, 이거 잘 쳤네요. 뒷돌리기 성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배치를 선택을 한게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수비가 없는 선택이거든요. 수비가 전혀 안 되는 선택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거를 앞돌리기 선택을 합니다. 차분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앞돌리기 짧게. 살짝 맞춰내는군요. 네, 좋아요. 야, 정말 숨 막히는 대결인 것 같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가 뭔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공이 조금 열렸습니다.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뒤돌리기가 아우,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어요, 또. 아슬아슬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네요. 지금 산체스 선수 얼굴 표정도 정말 안 좋게 변하고 있거든요. 저런 건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약간 책망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경기 전에 얼마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일목적골 내리고 가야 되는 두께를 잘 맞춰줘야 되고요. 오, 자, 멋지게 득점. 키스가 안 나와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배치는 난이도가 좀 있는 배치였고요. 아, 배치가 또 완벽하게 섰어요. 뒤돌리기. 자, 일목적구 처리와 내공 타이밍이 완벽하게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끄덕끄덕 백찬현 선수 인정합니다. 14-14. 이제는 사체 선수가 세트 포인트. 자, 옆돌리기. 마무리. 자, 별다른 실수만 없으면은 성공. 네,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숨 돌립니다. 네, 진짜 한숨 돌리면서 들어오네요. 예. 와, 이 세트까지 내줬으면은 이건 폐색이 짙었거든요. 네, 표정이 아, 이렇게 힘든가라는 그런 표정이에요. 저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마무리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면서도 한숨을 푹 쉬면서 들어옵니다. 매 경기가 결승전 같은 다니엘 산체스의 이번 시즌. 자, 옆돌리기 짧게.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1점. 자, 각도도 잘 만들어냈고 빨강도 잘 포지션을 했는데 지금 배치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게 섰어요. 일목적구를 아주 크게 돌려냈죠. 일단 빨간 공은 코너에 갖다 놨고 다시 한번 왼손 샷을 보여주네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왼손이고요.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네, 성공합니다. 어려운 자세였지만 득점에 성공하는 산체스. 왼손 샷도 웬만한 동호인 분들은 다 동호인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왼손샷이 안정감이 있죠. 네, 왼손샷 정말 좋네요. 타격도 주면서 앞돌리기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대회전. 자, 긴 각도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요. 레일에 붙어있는 흰 공 쪽으로 갑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산체스 선수가 3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이 공 참 잘 쳤는데 이렇게 잘 치고 난 다음에도 다음 배치가 또 잠깁니다. 자, 백찬현 선수도 난구를 받아서 리버스를 네, 리버스 선택을 했죠. 리버스 얏. 아, 이렇게 또 행운이 따라줍니다. 네, 인사를 하는 백찬현. 네. 근데 이런 행운도 지금 이 라인을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일목적구가 키스가 워낙 아슬하게 빠져서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지만 일단 내공의 각도는 확실하게 만들어 준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 행운을 잡으려면 이런 실력도 또 필요한 겁니다. 또 아슬했는데요. 뒤돌리기 득점 성공합니다. 네. 근접해 가면서 키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내공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옆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역시 3점으로 맞대응을 해보는 백찬현. 6-6. 야, 이렇게 몇 세트가 접전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진짜 접전으로 네. 가네요. 1세트도 그랬고 2세트도 또 3세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들이 치고받고 오늘 정신없이 몰아붙입니다. 네. 단지 여기서 타격이 좀 충격이 있는 쪽은 산체스 선수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횡단인가요? 횡단으로 가는군요. 아, 멋진 득점입니다. 깨끗한 횡단샷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백찬현. 7-6. 아, 너무 멋진 공격 나왔어요. 완벽하게
꽂아놨습니다. 자, 대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네.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잘 만들어냈고요. 사이클론 선수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연속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그리고, 타네요. 네, 그리고 공이 열렸어요. 정말 선택도 좋았고 자리를 쳤는데 좀 아쉽다라는 그 편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되돌아옵니다. 성공. 네, 일반적으로는 더블 레일 형태, 네, 되돌아오기 형태의 네. 뱅크샷을 선택을 하거든요. 산체스 선수가 되돌아오기로 득점. 8-7 한 점 차. 자, 비켜치기 대회전 들어갔습니다. 아, 좋네요. 동점을 만듭니다. 8-8. 자, 그리고 완벽하게 포지션이 섰어요. 뒤돌리기 깨끗합니다. 좋고요. 포지션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완벽하게 섰네요. 뒤돌리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9-8로 한 점 앞서가는 산체스. 자, 일목적구 처리도 정말 잘했고요.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냐가 중요합니다. 아, 좋네요. 네. 다시 한번 되돌리기 포지션을 잘 만들었습니다. 자, 포지션을 아주 무난하게 잘 만들어냈어요. 자, 이 다음 공이 포지션을 만들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일목적구를 크게 돌리는 형태로 가져야 돼요. 그렇죠, 돌렸죠 지금 일목적구. 길게 돌려내서 성공. 일목적구 포지션은 참 잘했는데 반대쪽 코너 쪽으로 내 쪽으로 올려 보냈죠. 근데 지금 이목적구가 너무 안 좋게 맞았어요. 아이런 5점 장타가 나오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겠군요. 네. 불만족스러운 표정의 다니엘 산체스였습니다. 자, 불편한 배치인데요. 얇은 두께 여기서 키스. 오, 잘 뺐어요. 야, 들어갔습니다. 아, 멋진 득점. 살짝 인사를 합니다 산체스. 이거 위험했죠. 근데 지금 이 배치는 이렇게밖에 키스가 나갈 데가 예. 없었을 것 같거든요. 와, 저거 지금 이 정도 기울기에서 일목적골 내리고 진행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너무 간발로 빠져서 그래서 인사한 거 네. 아닐까 싶고요. 6점을 터뜨렸어요. 12점 뒤돌리기 갑니다. 오, 성공. 짧아지면서 무척 위험했었던 뒤돌리기였습니다. 아, 지금은 진짜 위험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지금 위험했어요. 잘못 맞으면서 공 배치도 좀 안 좋게 섰죠. 네, 오늘 여러 번 놀라게 합니다. 확실한 쪽을 가네요. 옆돌리기 갑니다. 네, 좋아요. 성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옆돌리기로 정확하게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두 공이 서로 붙어 있어서 그렇지 기울기가 일단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칸이 조금 넘는 기울기에서는 네 공과 일목적구의 키스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를 잘 만들어줬어요. 다음 배치도
뒤돌리기 완벽하게 포지션까지 만들어냈죠. 좋아요. 박찬현 선수가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연속 이득점으로 13-10. 자,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고, 자 다음 포지션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건 득점을 또 노리고 가면 배치가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한점 한점 따라붙고 있는 백찬현 다음 공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죠. 일목적구가 자연스럽게 크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어딘가에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목적구를 잘 돌려놓는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음 포지션 나와 있습니다. 옆돌리기. 아 좋아요. 또 다 쫓아왔어요. 네. 또 박빙으로 가네요. 매 세트가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박빙의 승부. 한 배치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나요?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데 일목적구 두께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목적구가 좀 두껍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앞돌리기로 갑니다. 노란 공을 먼저 선택하면서 앞돌리기 짧게. 자, 잘 쳤네요. 만들어냈어요. 동점. 자, 백찬현 선수가 상대방이 딱 치고 나왔을 때 더 잘 치네요. 뭐 5점 치면은 다니엘 산체스가 7점을 터뜨렸고 또 백찬현 선수가 5득점을 터뜨리면서 뭐 같이 침묵하고 같이 터뜨리는. 아, 이 상황에서 빨간 공 좀 강단이 있는 선택입니다. 일단 두께는 좋고요. 오, 들어갔어요. 이 공을 맞춰냅니다. 최성원 선수. 최성원 선수 뭐 어제 공격 좋았고요. 128강 통과했고. 자, 지금 공격은 정말 좋은 공격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배치를 완벽하게 만들어 냅니다. 오늘 뭐 박찬현 선수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어요. 자, 되돌아오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 아, 또 이 배치를 못 치네요. 아, 이 한 점이 정말 조금 서둘렀나요? 네, 백찬현 네. 선수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얼굴을 감싸안고 있는 백찬현 선수입니다. 조금 서둘른 느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배치가 지금 뭐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거나 뭐 각도를 만들거나 할 그런 배치는 아니었거든요. 후회가 될 만한 공이었습니다. 자, 대전을 정확하게 보내야 되고 이 배치가 득점되면 또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와, 이번 세트도 1점 1점 승부네요. 예, 14-14. 야, 이거 두 선수들은 이거 버티겠습니까? 심장이 아마 네. 터지고 있을 겁니다. 터진다는 건 좀 그렇네요.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하죠. 네, 쿵쾅쿵쾅하고 있을 겁니다. 산체스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손 바꿔서 공격을 하는군요. 자, 앞돌리기인데요. 자, 좀 넉넉하게 넣어놨고요. 앞돌리기로. 아, 정확합니다. 네, 잘 쳤네요. 역전 세트 2세트와 똑같이 15-14 역전에 성공하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반면에 2, 3세트를 모두 백찬현 선수가 다 잡았던 세트를 놓쳤거든요. 네. 일단은 처음에 그 원백크 넣어치기서부터가 좀 네. 안타깝고요. 야, 왼손 샷은 정말 정확합니다. 네, 산체스 선수는 정말 힘들고 위기감이 있을 때 이 득점을 정말 잘해줬네요. 세트 수가 2-1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세트 때는 짧게 빠졌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2세트 때 짧게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 짧게 빠졌을 때 두께랑 지금 두께랑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스트로크가 좋아진 거죠. 네. 네, 스트로크의 안정감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이번은 완벽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마찬가지로 두툼하게 썼거든요. 초구 성공한 이후에 옆돌리기로 대회전. 자, 일목적구 포지션도 완벽하게 냈습니다. 자,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인데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자, 일목적구의 힘 배합 너무 좋았죠. 득점이 됐고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뒤돌리기로 공격합니다. 3점. 3점째. 배치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시원하게 만들어냈고요. 자, 뒤돌려치기 살짝 뽑아내야 돼요. 아, 오. 좋습니다. 자, 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산체스 선수입니다. 4득점째.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다음 공격까지 잘 만들어내고 있는 산체스. 좋아요. 아, 좋네요. 자, 5득점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4세트입니다. 내공의 각도가 길어질 수 있는 거를 회전 조절과 임팩트 조절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자, 치고 난 다음에 길어지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죠. 네. 짧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좋고요. 자, 뭐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산체스 6점째. 자, 안쪽에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아, 이 오버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득점 성공했습니다. 지금 같은 공은 이제 산체스 선수가 약간 눈인사 정도만 하는데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내가 한 번에 그 찬스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네.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체스 선수가 이제 손을 들지 않고 살짝 쳐다보는 눈인사만 하고 맙니다. 좋아요. 깨끗합니다. 확실히 좀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는 네. 좀 다르죠. 2, 3세트를 가져오면서 산체스 선수가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세트였죠. 네. 2세트에서 14대 10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그리고 3세트도 역시 역전에 성공하면서 산체스 4세트는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집중력과 자신감이 딱 올라간 상태가 딱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체스의 평균 에버리지가 1.6대거든요. 네. 뭔가 2세트도 힘들었고 1세트도 뭔가 못 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1.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네. 찾아갔다는 얘기군요. 에버 찾아간다는 말이 있죠. 네. 네. 옆돌리기. 아니 이렇게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1, 2, 3세트 때는 왜 이렇게 또 안 풀렸을까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세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초반에 뭐 못 치고 나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장타 한 번이 탁 터지면은 뒤집기가 마련이거든요. 오늘 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도 벌써 1.645의 하이런 7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왜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안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쳐요. 잘 치는데 상대방들도 네. 잘 치고 세트제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정말 멋진 공격 나왔죠. 야, 또 한 번의 장타 11대 0. 끌면서 멋진 회전 좋았습니다. 정말 멋진 공이 나왔고 아, 또 이번에는 크에서 이제 와로 당구 경기가 진짜 멘탈 경기라는 게 괜히 멘탈 경기가 아니에요.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처음서부터 짧게 보고 친 거죠 이 공? 득점 성공 아닌가요? 약간 좀 제스처를 봤을 때는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득점은 잘 됐고 다음 배치도 좋게 섰어요. 이게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손을 들어서 인사한 건 아니거든요. 뱅크샷 성공입니다. 득점 됐습니다. 야, 이거 움직임이 있었군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14점 매치 포인트. 약간 각도가 벌어지면서 불안했습니다만 원 뱅크샷 성공. 야, 백찬현 선수는 오늘 경기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 했어. 마무리 돌리기 짧게. 야, 확실히 갑니다. 다르긴 다릅니다. 갑니다. 네. 15대5로 마지막 4세트를 승리하면서 3대1로 역전에 성공한 다니엘 산체스. 어렵게 1라운드 통과합니다. 64강에 올라가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참 보면은 경기 내용을 다 보고 나면은 정말 어려운 경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에버리지 차이는 꽤 날 거예요. 1.7대 경기를 펼쳤고요. 1.75대 경기 산체스 선수는 네. 백찬현 선수는 1.3대 경기를 펼쳤습니다.